지난 4월 전직 교수에게 환자의 진료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 조선대병원. 조선대병원은 지난 3월 정부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체이사에서 내가 우리한테 보안사항을 이렇게 제출하게요. 그치, 어느 정도 합당하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심사를 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심사 끝나면 저희한테 인증됐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조선대병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직후 보도자료를 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는 전산 시스템의 보안 기능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내부 의료진들의 보안 의식이나 정보 교육 등은 애초에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나 방어벽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일단은 이제 사용자로서 거기에 그냥 인증 범위에 포함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의 인증까지 받은 대학병원의 환자 정보 무단 유출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김지현입니다.